광토치입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하노이 로이바이 공항에 와 있습니다. 이 하노이 인근에 제 지인이 한식당을 하는데요. 그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휴가를 보내자 하노이로 오게 됐습니다. 하노이는 국수가다 보니까 하노이 최북단 산악마을에 가서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곳인데요. 그곳이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 왔네. 내가 알아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무거워. 그리고 샤 오토바이 많은데 차 몰고 왔어. 하노이에 와 있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네. 우측 출구로 진출하세요. 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구글이. 제가 오토바이 그거 보고 다니거든요. 오토바이 탈 일이 뭐 있어, 내령이님이? 동네 왔다 갔다 할 때 오늘 오토바이에서 산 거예요. 아, 조심해. 노홍철이 오토바이 타다가 자빠졌잖아. 자, 우리 혜룡이님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야식 먹고 자라고. 오,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막걸리도 파시는 거야? TV 보면서 이렇게 한인들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다 사나 원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등잔 밑에 있구나.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 하고 먹어야겠지. 아유. 그렇죠. 묻어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소주가 단데? 설탕 없는 건데. 대충 하고 또 그리고 골프장 가서 뭐 라면 하나 먹어도 되고 베트남은 보통 골프장에 식사권을 줘요. 치기 전에 라면 먹는 걸로 써도 되고 아니면 요 앞에 군짜가 맛있거든요. 아침에 군짜 먹고 가도 되고. 마운트차입니다. 아, 이거 기어는 두 시간 자고 골프 치려고 따르기님 기다리는 중입니다. 피곤해. 아우 잠용종을 딱 맞춰놨는데 막 울리는 거야. 라고 이게 아 내가 근무 시간에 맞춰놓은 그런 알람이겠지 하고 껐어. 맞다, 여기 베트남이지? 우와, 장난 아니다, 이제 오토바이. 이 무질서함 속에 뭔가 규칙적인 행동? 와, 비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오나 봐요, 근데. 이러다가 올 때 한번 무섭게 오고요. 번개 막 천둥번개 쉬고. 여기서 항상 일기해보면 그냥 비가 아니라 뇌우 이렇게 써있어. 산이 멋있어지는데? 오, 신기하다. 베트남 사람 잘했어. 그런 열정이 나와? 나는 우리 정도 나이 먹으면 열정. 잘 안 생기지 않아? 사는 거는 다 똑같은 거 같아. 어디나 가는 길이 멋있네. 여기 멋있다 했잖아. 다 왔네. 3분 남았네. 아 여기 1.7km. 와 설악산 같은데 가야지 이거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데? 이 동네는 항상 이렇게 아이스 가지고 다녀야 돼. 더워서? 캐리핑 이건 줘야지.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자 우리 플레이 골프하러 갑니다. 와 진짜 멋있다. 뭐 이 정도 거의 쯤이야. 으쌰. 이렇게 여름 휴가는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풍경이 멋진 피닉스 골프장에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해루기가 있어 더 즐겁지만요. 이곳 피닉스 골프장은 제가 가자고 했습니다. 하노이 인근에는 수많은 골프장이 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풍경을 보시면 멋진 하롱베이 바다 위 풍경처럼 흡사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오늘은 바다 위가 아닌 땅 위를 걷게 되는 거죠. 여하튼 불쑥 솟아오른 기암 사이로 맞바람을 맞으며 오늘은 카트를 탑니다. 한국 골퍼도 자주 오는 탓인지 리셉션 직원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친절합니다. 게다가 캐디도 매우 친절합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사진 찍자고 하면 함께 서주고 뛰자고 하면 애들 마냥 어깨 동무하며 달립니다. 이 덕에 오래 기억하고픈 영상도 만듭니다. 여행가의 가벼운 마음을 알았는지 이후 캐디는 마스크를 내린 채 함께 사진도 찍어줍니다. 이럴 땐 친구들처럼 다정한 분위기가 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내일은 베트남 최북단, 그러니까 중국과 맞닿은 산악마을에 가야 하는데요. 9시간이 넘는 긴 운전이 피곤하겠지만 그건 내일 일이니 내일 걱정하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보아주어 감사합니다. 그럼 올드한 배경 음악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Think twice before you say yes. I'm asking you if you love me true, 'cause it means my happiness. Take your time, think it over, think twice, then let me know if you don't feel that your love is real. Tell me, although you hurt me so. It's funny how a word can mean everything. Well, that's why I want you to talk to me, to hear you say my name. I'd do anything, only you can decide what my future will be.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Think Thank you. Whatever you do, a love as strong as mine can stand the test of time. So think twice of the one who loves you.